신인 중매 프로그램 안방마님 예영 씨. 네. 일상에서도 중매 능력을 뽐낸 적이 있으시다고요? 아, 그래? 아, 네, 저 이한희 씨 제가 소개해드릴게요. 아, 그래요? 네, 소개했잖아요. 이한희 씨는 이제 같은 미용실 다니면서 이렇게 휙휙 몇 번 봤죠. 근데 괜찮아. 너무 괜찮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 이제 우리 남편 후배랑 같이 밥을 딱 먹는데 갑자기 이현이 얼굴 딱 생각이 나. 떠올랐어. 네, 그래가지고 나 우리 남편 그 이현이 씨 남 신랑 내가 이렇게 다 만났는데 앉자마자 첫눈에 그냥 뿅뿅뿅뿅. 아 그래? 진짜 둘이 뿅뿅뿅뿅. 근데 본능적으로 그런 게 느껴져요? 촉이 있으시고 네, 이어질 것 같다 하는 거 좀 많이 촉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분들이 그럼 여기 너무 고마워하시겠네. 선물도 진짜? 아주 큰 거 받고. 저한테 좀 부담감을 오히려 선물해 줬어요. 왜 너무 큰 걸 줬어요? 아니 그 애기 자꾸 데모를 해달라고. 아, 데모를. 애기 깐난 애기부터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그게 되게. 큰 부담 데모 진짜 큰 건데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없을 때 그거를 책임을 져주는 그런 굉장히 큰 역할이거든요. 그러면은 형부의 재력이기 때문일까? 나도 우리 아들도 있는데 우리 아들도 있는데 나도 데모해줘 우리 아들도 있는데 나도 데모해줘 누나. 또 다른 능력이 있어요? 제가 아는 후배가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, 나한테. 그래서 뭐 몇 달 며칠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나 이번엔 안 간다고 그랬어요. 아, 진짜? 진짜? 근데 결혼하고 일주일 있다 헤어졌어요. 일주일? 완전 싸우고 오, 소름 돋았어. 왜냐면 그 남들 그 행복도 보이면 불행도 보이거든. 곧 소식이 들리겠구나.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혼했어요.